옮겨야 될 거예요. 네. 네. 그래서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를 조금 벗어나려는 이제 네.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. 팀이 좀 어려울 때 가장 좋은 탈출구는 골 아니겠어요? 그 승리죠. 네. 그러면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는데 좀 재미있는 얘기거리가 있는 선수예요. 어떤 선수가 좀 히스토리가 있죠. 네. 다음은 좀 빠져들었다. 아스나비 짧은 패스. 저거 보세요. 조금 약했어요. 그러니까 닐손 주니어 선수도 그래서 좀 아스라이 파고 들다가
자, 수비는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. 그렇습니다. 해집고 올려주질 못합니다. 굴절됐습니다. 저걸 노린 걸까요? 아니면 타이밍을 놓친 걸까요? 자, 지금요 흐름 자체가 지금 부천이 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. 발등에 보호대를 하면 이제 뛰는데 지장이 있어요. 그렇죠. 네. 아, 깊숙합니다. 깊숙합니다. 이걸 살릴 수 있을까요? 아스나위가 넘어 그대로 그대로 서울도 그렇다. 최근주 돌아왔다. 정면쪽 때리지 못했어요. 돌면 잡고 접어놓고 슛 굴절 다시 한번 뒤쪽 깔아줍니다. 김영란 깔아줬고요. 두한테 빗발 때리질 못해요. 아스라비 다시 올라갈 듯. 아, 페널티 킥이에요. 네. 지금 탱크라인 네, 과정에서 손을 네. 맞은 것 같아요. 아하. 네, 아스라비 선수 크로스를 손을 네. 맞을 때 네. 먼저 맞았느냐 여기 있는데 그게 네. 볼이 와서 맞은 건지.